자, 그래서 일단은 자 도레미파 솔라시 눌러볼게요. 요거를 클래식에서는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배웠잖아요. 요거를 이오니안이라고 합니다. 이오니안. 이오니안.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리스 용어입니다. 그리스 용어. 이오니안. 그래서 선법이라고도 하고 모드라고도 해요. 모드. 네. 모드 스케일. 구글에 모드 스케일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선법이라고. 네. 네,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잘하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아마추어 대상으로는 잘 안 알려드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오니안, 도부터 시작하는 힘 것만이에요. 네. 이오니안이라고 하고. 아. 자, 일단, 괜찮아요? 오케이. 자, 레로 시작하는 힘 것만 쭉 눌러볼게요. 네. 요거를 도리안이라고 합니다. 미로 시작하는 거. 프리지안. F. 리디안. 그거를 믹솔리디안. 그다음에 에어리안. 네. 그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게 B로크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얘는 얘를 그래서 왜 알려줬냐,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이것들의 간격을 있잖아요. 다 C 키와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C 요니안 이렇게. 자, C 도리안 이렇게 됩니다. 자, D 도리안 한번 볼게요. 반음이 어디 있죠? 미랑 파에 있고, 네. 시도에 있죠. 그러면은 2, 3이랑 시도가 6, 7이죠. 네. 2, 3이랑 6, 7만 반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오늘을 만들어주면 뭐다? C 도리안이다. 해볼게요, 시작. 레랑 미플랫 미파솔 라시플랫 도. 네. 이게 C 도리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플랫이나 시플랫 두 개 붙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자 그럼 요거를 다 외워야 되냐? 그래서 요거 꿀팁이 뭐냐면은. 자, 미플랫이랑 시플랫이 붙잖아요. 배열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시플랫을 저 아래로 깔아보세요. 시플랫, 도레, 미파솔라, 시플랫입니다. 네, 얘를 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B플랫 메이저 스케일 들어보세요. 얘를 C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C 도리안이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자, 이 C 도리안 눌러보시면은 1, 3, 5, 7 눌러보세요. 네. C-7이 들어있죠. 네. 그 마인드는 뭐냐? C-7이 나온 곳에는 이 C 도리안을 솔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단계다. 아무튼 네. 네, 일단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요것만 외우세요. 자, 이오니안은 도리안은 프리지안 리디안. 자, 요 리디안도 많이 쓰여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사음이 샵이 돼요. 되게 판타지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에 많이 쓰여요. 네. 네. 그 다음 믹솔리디안, 오케이, 에올리안, 로크리안. 거기까지는 됩니다. 네. 한번 끊고.